문자민 2월 3일 두 번째 학습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시작해 볼까요?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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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ry Potter. Harry Potter. Harry Potter. 참고로 이런 것은 단어 시험에 쓰긴 나와도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돈 도헌 이름 써야 돼요. 이름 뭐라고요? 라이터야 이게? 끝에 R이 있어 없어? R이 있어 없어? 싱은 뭐고, 싱어는 뭐죠? 댄스는 뭐고, 댄서는 뭐죠? 댄서는? 댄서는? 댄서 이런 거못 들어봤어? 그 사람 직업이 댄서야 뭐 이런 거못 들어봤어요? 춤추는 사람이지, 댄서는. 싱어 무슨 뜻이고? 노래하다고, 싱어는. 가수. 그러면 이거는 R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뭘까, 수단은? Right. 라이터가 아니고요, 라이트. Right. Right. 여기다가 이런 거 붙이면 글 쓰는 사람 또는 작가 라이트하고 라이터 구분하세요. 똑같아 보입니까? 똑같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계속해서. When. 자, 이런 단어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뜻이 두개 있으니까 이제 다음 과정에 읽기 연습이죠. When이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을지 나한테. When 이제 다음에 읽기 연습할 때 선생님이 이제 When이 들어있는 문장 읽을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내가 하는 거 듣고 또 따라 읽을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게 무슨 뜻이겠냐 물어볼 거야, 그치? 그럼 무슨 뜻이 이 문장 이런 뜻이에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When에다 밑줄 긋겠지. When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지 다 얘기해 달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둘다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문장에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줘야 돼. 됐습니까? 계속해서. route. Wrote. 어떻게 써요 스펠링? W-R-O-T-E. 그래서 얘는 뭐 속에 뭐 들어있다? write 속에 write 속에 did. did가 들어있다고요. 하다시 do, does 말고 이제 하나 더 가르쳐준 거야. 문장의 종류는 wrote가 들어있는 문장. 이제 wrote가 들어있는 문장을 만나게 될 건데 그것도 이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뭐지? 그럼 하다시인데 did예요 이러면 되겠지. 그럼 그게 무슨 시제라 그러지? 과거형이라 그래요. 다음 to tell. To tell. to tell은 이거를 보고 to tell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to tell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말하는 것,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하기 위한, 말하기, 말해서. 말해서, 말해줘서 행복해. 뭐지? 무슨 씨야? 하다시. 그러면 말하다네, 말하다. 방금 했던 거에 뭐 빼고 얘기하면 되네. 말하다, 이야기해주다. 네? 이거야? Right이야, 이거야? 이게 이거 하는 거예요? Right이게? 방금 했다. Tell. Tell. tell
tell. 호호, 이 친구 말해. Stories. Stories. 이런 걸 보고 여럿의 형태 복수형이랍니다. 단수형은 story 이렇게 생겼는데 y로 끝나는 이름 씨에다가 여럿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y가 e 소리 낼 수 있죠. 근데 똑같이 e 소리 날 수 있는 i로 바꾼 다음에 es 한다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스펠링 주의하세요. Stories. Was. 그래서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있는 건 두 번째 종류 하다시 속의 과거형이고요. 얘는 첫 번째 종류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Was. Young. 무슨 시죠? 어떤 사람? 어린 사람? 어떤 시? 반대말은? 늙은 사람. 영어로 뭐냐고 묻겠지. 내가 한글 여기 국어 공부하러 왔어요? 올드, 올드, 영, 올드 반대말 관계.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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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ome. 무슨 시? 하다시. 그러면 내가 뭐 하나 물어봐야지. 이러면 몇 가지 뜻이지? 돼, 아, 는 것. 되다에 투 붙여서 돼, 는 것.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한, 되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모습을 바꿀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바꿀 때도 있냐면은 얘 빼고 becoming이 될 때도 있죠? 그럼 이건 몇 가지 뜻? 그래서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되는 중인. 이 될 수도 있고. 되는 것. 아 되는 것. 투 붙였을 때 첫 번째 뜻하고 똑같이 되네. 네. 됐습니까? 예. 와있다. 그렇죠. 써둘 때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down이 붙어 있는 거예요. down의 뜻은 아래쪽으로란 뜻이죠. Write down. Do. Do. 그러면 doing은 몇 가지 뜻이죠? 두 가지. 뭐 또는 뭐가 될 수 있죠? 되는 중인. 이게 되답니까? 하는 중인. 하는 중인. 하는 것. 그러면 내가 이제 얘 지우고 뭐 붙일 것 같죠? 두요. 네? 투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 있죠? 그분이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됐습니까? 예. 숙제 다 해서 기분 좋다. 왜? 숙제를 다 해서 됐습니까? 1:1 다 끝내서 기분 좋다. 예. 얘는 becoming. 그러면 요거 붙었죠? 네. 그러면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뭔지 나중에 얘기해 주셔야죠. 드림 오브 자, 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대요. 이거 두 개는 비슷한 뜻이고요. 됐습니까? 오늘 해설이지? 해설이야 프린트야? 해설이잖아. 그러니까 해설, 그걸 해설이라 그래. 여기서 할 거지? 뭐? 예예. 자, 그러니까 이 뜻하고 이 뜻이 아무 관계가 없죠? 네. 이건 하다시고 이건 하다시가 아니니까 문장 속에서 또 둘 중에 뭔지 얘기해 주셔야죠 나중에. 네. 다음. Told. 그래서 told는 뭐 속에 뭐가 숨어 있다?
told 속에. 아, told 속에야. 말하다가 뭐야? 말하다. Tell me, tell me,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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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나한테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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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Tell.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Did. Tell 속엔 do가 숨어 있으니까 tell일 거고. 텔즈면 이 안에 더즈가 숨어 있는 거고. 텔 네. 속에 디드가 들어가면 톨드가 된다고요. 네. 과거형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럼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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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쓰다였어. r 없을 때. 예. 어, 뭐뭐 하다시 뒤에 er이나 r을 붙이면 하는 사람이 될 때도 있다. 아닐 때도 있지만. Do so. Do so. Do so. 자, 그러면 이러면 몇 가지 뜻? To, do so. 4가지 뜻. 뭐뭐뭐? 어,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중에서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일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 지우고 이제 이거 할 건데. Doing so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중인, 그렇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오케이, 그 다음. Them. Them. 이걸 붙여야 된다 했어. Yeah. 목적격, 누구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근데 그들이, 그들은, 그것들이, 그것들은 them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 they 그들이, they가 이건 누가 또는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예. 됐습니까?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them. them. 계속해서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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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사람? 어, 유명한 사람. famous. 그럼 famous writer 한 뭐야? famous writer. 어, 유명한 작가. 됐습니까? 동원이 다 했는데 안 가고 뭐 하냐? 아, 그래요? 몰랐어? 아, 아니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너 오늘 아, 나하고 읽기 연습했잖아. 야야야야야야야 너 뭐 아, 진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중학교 중학생 중3 거 해 들고 와서 시험 치려고? 아니요. 예. 자, 그래서 얘는 네 가지 뜻을 얘기해 줘야죠. 어, 뭐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게 뭐지? 쓰다. 아. 어. 아, 참 문제인데.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뭐뭐 해서. 다음, them. them. 이번엔 them이 아니고 n이야, m이 아니고 n이야, them. them. 자, 이거 보이죠? 네. 이거는 이거죠. 이거 두 개 비슷한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되고요. 서로 상관없는 세 가지 뜻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일단 내가 then이 나오는 문장을 너보고 읽으라 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너보고 이게 이 문장이 전체가 무슨 뜻이겠냐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 셋 중에 무슨 뜻인지 네가 추측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 네. 그리고 내가 then에다 밑줄 긋고 그럼 이거 나머지 두 가지 뜻은 뭐가 있는지도 물어볼 거야. 네. 예. 어. 어... taught. 아, 어?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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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낼 수 있다 했지? 오 소리? 어, A랑 U, T, G, H, T. 그래서 얘는 teach인데 teach의 과거형이다. 그러면 taught는 어떻게 만들었다? 어,
did가 들어가서요. 됐습니까? Yeah. Tight. Li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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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 like 안에 did가 들어갔어요. J. K. Rowling. 남자예요, 여자요? 여자예요. 그럼 얘는 안 막 잃어봤죠? C요. For. For. 됐습니까? For you는 무슨 뜻일까? For you. For you. 너를 위해. 너를 위해. 그러면 for three days는? 3일 동안. 됐습니까? For도 이제 나오겠죠? 그래.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예. 그다음.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자, 자민이 단어를 학습하는 능력을 지금보다 좀 더 향상시켜야 되고요. 선생님과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예. 빨리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랑도 열심히 노력 중. 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쓰기 연습하는 거 알죠? 쓰기 숙제해서 보내시는 거 알죠?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